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는 랜섬, 즉, 몸값이라는 용어와 웨어,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이름만 들어보면 뭔가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몸값을 요구하게 하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소프트웨어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사실 정의입니다.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파일을 일단 암호화합니다. 키워드 나왔죠? 파일을 암호화한다.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몸값을 요구하느냐? 일단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파일 복구하 키를 줄 테니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회공학적 기법이고, 금품을 요구하며 파일을 암호화한다. 이세 개가 사실 랜섬웨어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랜섬웨어의 동작 방식을 보면, 이메일이나 인스턴스 메시지 웹사이트에서 첫 번째 그 링크를 클릭하면 설치가 된다는 점. 그래서 이메일이나 인스턴스 메시지나 웹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게시글에 대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게 랜섬웨어를 막는 방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된 뒤에 내부에 잠입해서 이제 파일을, 처음에는 이제 파일에 대한 목록을 만듭니다. 전체를 뒤져가지고.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암호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악성 파일이 감염되고, 시스템 파일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업무용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거죠. 특히 그 디자인 파일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워낙 등치가 크고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암호화하면 상당히 어떤 업무적인 타격이 크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백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랜섬웨어가 걸리면 상당히 타격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거나 해당 파일을 영구적으로 이용 불가능하게 합니다. 요즘은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 유형을 보겠습니다. 랜섬웨어 유형을 보시면 랜섬웨어가 주로 암호화하는 파일의 종류는 이런 업무용 파일들이 많고요. 최근에는 아리한글 파일도 암호화하는 변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업무용과 사진, 동영상과 멀티미디어 파일, 시스템 파일까지 심지어 시스템 부팅이 안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자, 랜섬웨어 종류는 크게 세 개입니다. 유형은. 랜섬웨어 종류는 수백 종이 넘고요. 그거를 그 분류별로, 유형별로 나누면 크게 세 개라는 거죠. 스케어웨어, 락 스크린 바이러스, 네스티 스터프. 세 개가 있고, 최근은 대부분 네스티 스터프 쪽으로 몰리는 추세입니다. 스케어웨어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치 안티바이러스나 또는 바이러스를 치료해 줄 것처럼 위장해서 내 PC에 바이러스가 뭐 200개가 발견됐다. 결제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아주 초기 버전의 랜섬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제를 해도 치료는 안 되는 거죠. 원래 200개라는 게 없었던 거죠, 원래. 락스크린 바이러스는 화면 전체에 풀스크린으로 정부기관이나 또는 보안기관을 사칭해가지고 전체 화면에다가 메시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면 그 락스크린을 풀어주는 거죠. 말 그대로 락스크린입니다. 그 다음에 Really Nasty Stuff. 주요 파일을 암호화하고 컴퓨터 파일을 또는 자료를 파괴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네스티 스터프 유형을 가진 랜섬웨어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크립토라크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변종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종 랜섬웨어가 뭐가 있냐 봤더니 기존 변종들은 크립토라크가 점점 진화해서 아리한글 파일까지 암호화하고 한글 메시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크립토라크가. 그 다음에 크립토월, 그 다음에 테슬라 크립트. 테슬라 크립트는
크립토락이나 크립토어를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확장자가 .ccc로 간다는 거, 요거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생긴 변종들은 심플락크나 리눅스 인코드 1, 그 다음에 키메라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랜섬웨어의 유형, 랜섬웨어는 결국 이 세 가지 유형 안에 포함되니까 유형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서도 어떤 변종의 부분까지도 답안지에 써주는 게 좀 더 고득점에서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변종은 이런 게 있고 신규 변종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뭐 키메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exe나 .dll 파일을 암호하는 게 주요 특징이고, 그 다음에 리눅스 인코더는 대부분의 다른 그 랜섬웨어들은 윈도우즈에 대한 그 동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리눅스 기반에도 이제 변종이 나왔다는 거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유닉스도 나올 거고, 계속 이제 그 새로운 변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제 키워드를 써주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끝으로 2015년 4월달에 발견된 크립토라고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변종이겠죠. 한글 메시지를 제공하는. 그래서 파일 복원을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이제 잠깐 보시면서 뭐 대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이게 뭐 복구와 키가 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어쨌든 예방이 최선인데, 예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심되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랜섬웨어가 처음에 걸리면 이 랜섬웨어가 시스템 전체 파일을 서치를 하기 때문에 CPU가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시스템 갑자기 급격히 느려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파일을 하나씩 암호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C와 D 드라이브로 나눠서 그렇게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주로 쓰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C 드라이브를 빨리 포맷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암호화되고 있는 중에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죠. 뭐 그런 대응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좀더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아마 좋은 답안을 썼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